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은 포스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포스코 그룹이 상당 부분 크게 변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날짜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주식 시장은 이제 D 플러스 2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매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틀 뒤에 현금화를 할수 있는 것들이고, 우리가 배당락이라는 것이 떨어지고 나면 2023년도에 대한 주주 명부는 끝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2024년도에 대한 주주 명부가 기록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모든 권리에 대한 부분, 권리락이라든지 또는 배당락이라는 것은 배당에 대한 권리는 끝났습니다. 권리에 대한 부분은 오늘까지 마감이었습니다 하고 규정을 딱 짓는 날이 오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폐장일은 정해져 있지만, 폐장일 전에 이미 현재는 2024년도를 반영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시장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오늘 시장에서 의미 있는 상승세를 보였던 이 포스코 그룹, 왜이 포스코 그룹이 의미 있는 상승이었는지, 그리고 언론에서 나오지 않았던 중요한 내용들은 과연 무엇이었고 그 부분이 시장에 대한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같이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최근에도 저희가 유튜브 이상로의 빨간 주식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를 많이 해주셔서 요즘은 신바람 나게 열심히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요즘도 이상로의 빨간 주식, 이상로의 텐텐베거, 한국경제TV를 통해서 1시 20분에서 30분까지 방송이 되고 있고,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를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방송 시청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트렌드는 반드시 잡아가시길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무조건 시청, 1월에 미국 호재가 있다라는 내용을,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이것도 많이 봐주셨습니다. 그 영상에서도 보면 한미약품이라든지, 뭐 또는 지금 여기 앞에서 삼성 SDS 한올바이오팜 오늘 또 신고가는 또 급등 양상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죠? 앞서 집어드렸던 기업들,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크게 움직이는 모습들도 나타났고, IT텐 다시 한번 바닥을 찍고 오늘 또 강하게 반등 나오는 모습들이었는데,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핵심적인 종목군들 또 영상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두 번, 세번 보시면서 강조해드렸던 종목은 반드시 매수를 하셔가지고 함께 수익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오늘은 포스코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해드릴 텐데, 최근에 이제 포스코 그룹이 상당 부분 하락폭이 좀 나타났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뭐 영상도 봐주셨겠지만 포스코 그룹이 바뀔 수 있다. 이 영상이 보면 4월달 영상인데 그때부터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 포스코 그룹에 대해서 재평가를 받을 수 있고 그러면 크게 또 수익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도는 다시 한번더이 포스 그룹을 명확하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언론에서 계속 헛다리를 좀 짚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된 방향은 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들을 하나씩 좀 보면, 지금 보면 이제 포스코 그룹이 뭐 지금 반도체 소재에 대한 부분으로 뭐 주가가 올랐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그냥 뭐 언론의 일부 주장일 뿐이다. 저는 이제 일축하고 싶고, 그 부분은 이제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앞서서 이제 포스코 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미래 성장 동력을 같이 한번 보시면, 이건 회사 자료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가 이제 철강 분야. 바로 이제 현재도 철강 분야에 대해서 매출의 약 50%에서 55%.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50% 정도를 바로 이 철강 분야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철강 가격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아직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캐시카우라면 우리가 뒤에 나오는 이제 소재 분야와 에너지 분야에 대한 부분을 이제 포스코는 상당 부분 키우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이제 2023년도에서 2025년도까지 도약기에 대한 부분에서 육성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2차전지 소재 분야에 대해서 현재 포스코는 진심이라는 것이 여기에도 드러납니다. 그
그럼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반도체 소재에 대한 부분은 사실 기대감이 큰 거지, 그것이 이제 실적에 대한 영향을 미치기에는 상당한 미지수라고 봐야 되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철강 분야가 줄어드는 대신에 그것을 뭐로 메꾼다? 바로 2차전지 소재 분야로 메꾼다는 거죠. 이 소재라는 것도 두 가지로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원소재, 광물을 얘기하는 거고, 중간소재, 바로 양극재와 음극재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이 원소재와 중간소재에 대해서 원스텝으로 우리가 모두 다 처리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이 포스코의 목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이 친환경 인프라라는 것은 건설이라든지 또는 청정 에너지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이렇게 중추적으로 세 가지 정도를 포스코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가지고 있는데, 좀더 상세한 부분을 정리를 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 자, 우선 이제 포스코 그룹의 정책 방향은 크게 네 가지 틀로 나뉠 수 있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고, 그를 기반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 팩토리. 우리가 공장을 짓게 되면 무조건 자동화를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관련 기업이 뭐가 있냐? 바로 우리가 포스코 DX가 있었습니다. 그죠? 앞서서 우리가 전반기에 정리했던 게 바로 포스코 DX였습니다. 그때 가격이 6,000원에 6,500원이었어요. 그죠? 그럼 이 기업이 이 포스코 DX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얼마 전까지 뭐가 있었다 했죠? 바로 AI와 로봇에 대한 경력직 채용 공고가 있었습니다. 자, 포스코 그룹에서 현재 공장을 증설하겠다. 포스코 그룹에 공장을 신설하겠다. 그럼 어떤 공장을 신설할 거예요? 바로 스마트 팩토리를 할 거고, 우리는 공장 자동화로 하겠습니다가 기본 전제 바탕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포스코 그룹은 포스코 DX, 삼성 그룹은 뭐라고? 바로 삼성 SDS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현대차 그룹은 현대위아라고 했죠. 자, 요렇게 다 이어지는 것들. 대기업들이 2019년부터 준비해 왔던 내용들이 바로 이 내용이었고, 포스코 DX가 과거 2019년도 주가 빠졌을 때, 뭐, 공기관의 낙찰도 실패했고, 그때 그 베트남의 히타치 사와에 대한 부분에서도 국제소송 패소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지만 올해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도 있었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스마트 팩토리와 공장 자동화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포스코 퓨처엠이 해외 공장을 증설한다라는 얘기 나왔을 때, 그러나 그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누가 할 것이냐? 바로 포스코 DX가 담당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또 봐야 되는 것이 철강은 말 그대로 이제 현재는 비상장으로 넘어갔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안에 비상장 업체가 포스코라는 철강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중요한 게또 하나가 2차전지라는. 2차전지에 대한 원소재는 포스코 홀딩스가 담당을 하지만 2차전지에는 중간소재, 음극재와 양극재, 심지어 리튬 메탈 배터리 또는 실리콘 음극재 누가 한다? 포스코 퓨처엠이 바로 음극재와 양극재 사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의 신규 사업도 포스코홀딩스가 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니켈에 대한 생산이나 또는 리튬에 대한 생산은 누가 합니까? 그 부분은 바로 포스코홀딩스가 담당하게 됩니다. 자, 대표님 뒤에 나오는 수소는 뭡니까? 자, 이 부분이 바로 누가 하는 거다? 바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포스코 엠텍이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현재 포스코 엠텍은 포지션이 명확하게 잡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과거에는 대우 인터내셔널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바뀌어서 합병을 하면서 들어왔고, 그 기업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상사 회사거든요. 상사 회사들이 주로 하는 것이 바로 자원개발입니다. 자원개발. 자, 그럼 이런 자원 개발에 대한 부분 자체와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안에 포스코 SPS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터코어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지분 100%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너지에 대한 수소 사업이라고 상세하게 적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에너지와 전기차 부품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를 하고 있는 기업이 요 기업이다 라고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나온 이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퓨체임으로 바뀌었던 거고, 그럼 2차 전지에 대한 장기 성장성은 언제까지 보고 있다? 2030년도에 양극재, 음극재 생산 능력에 대한 증설을 이루어내면서 23조 원의 매출 목표를 하고 위해서 지금 현재 순항하고 있다라는. 이렇게 큰 틀을 먼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아, 포스코 그룹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구나. 여기에 따른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면 우리가 현실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이것이 중요한데, 원래의 목표는 2023년부터 호주와 아르헨티나에서 리튬 생산 본격화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가 현재 리튬 생산 일부는 되고 있지만, 이것이 이만큼에 대한 매출 규모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4년도에는 좀더이 리튬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밑에 나오는 이런 2050년까지 수소 생산에 대한 부분도 상당한 구축 목표를 하고 있겠다.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진심입니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 자, 마찬가지로 2025년도에 대한 리튬 공급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같이 체크를 한번 해본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리튬에 대한 부분 얘기 나왔을 때 아르헨티나 염호에 대한 얘기를 이 포스코 그룹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게왜 그러냐 하면, 잘 보십시오. 우리가 호주, 칠레, 차이나, 중국, 그 밑에 이제 아르헨티나인데, 이세 군데가 리튬의 빅3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호주와 칠레와 중국은 국유화를 하고 있습니다. 리튬이 돈이 될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국유화하겠다. 우리 나라의 재산으로 선정하겠다. 자, 그런데 아르헨티나는 현재 경제 사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자원의 국유화를 할 정도에 대한 여건이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은 더욱더 유리한 거죠. 토지권도 보유하고 있고, 자, 이게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 호수인데 생각보다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포스코 그룹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여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여기 이 부분을 지금 포스코 홀딩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 리튬 솔루션 보이시죠? 요게 현지 회사입니다. 포스코가 자원에 대해서 상당 부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이 아직까지는 크게 주가에는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는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고, 아, 대표님, 그러면 지금까지 주가 왜 빠졌습니까?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졌잖아요. 그거는 그만큼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왜? 변수가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뉴스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뉴스냐면, 이거는 과거 뉴스인데, 최종호 회장이 현재 연임이 됐습니다. 그 만기 임기가 언제까지냐 하면, 2024년도 3월 달까지입니다. 임기가. 왜 최종무 회장의 임기가 포스코 그룹과 상당한 변수가 되느냐? 밑에 거 같이 한번 보실까요? 패싱 또 패싱. 포스코 그룹 윤석열 정부 패싱에 작아지는 최종호 존재가. 최근에 경제 사절단을 끌고 네덜란드도 갔다 오셨습니다. 그 전에 많은 나라들을 현재도 순방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한 번도 같이 가지 못했던 유일한 회사가 바로 이 포스코. 지금 현재 2024년도 3월이 임기가 만료되는 건데 연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때 연임은 어렵다고 보는 것이, 국민연금이 현재 1대 주주고 그만큼 이제 회장 선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건 국민연금인데, 현재 정부에서는 지금까지에 대한 상황들을 추정을 해봤을 때 연임을 바라지 않는다. 대표님, 이런 회사에 대한 회장을 국가에 정할 수 있나요? 포스코는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가 아니고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포스코 그룹의 대표이사가 바뀌고 나면 그때부터는 포스코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최종 후보였기 때문에 평가를 좀 더 박하게 받았던 면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조금씩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가, 오늘도 시장에서 들썩거렸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오늘 포스코 그룹이 2024년도 어떻게 보면 첫째 거래일이라고 볼 수 있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오늘 강하게 오늘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자, 그러면 오늘에 대한 상승 의미를 둘 수 있는 상승이란? 우선은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양극재와 리튬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거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포스코 그룹주를 좀 보시면, 오늘 포스코 그룹주 안에서도 포스코 홀딩스가 보면 49만 2,500원, 오늘 장중 4% 떠거리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어제까지는 배당에 대한 부분 자체가 허용되는 날이고, 오늘부터는 배당이 락이 떨어졌기 때문에 배당과 상관없는 날이 됩니다. 그럼 이미 차익 실현할 물량들 또는 배당으로 돌았던 물량 이미 다 끝났고, 지금부터는 2024년도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올린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 포스코 홀딩스를 주봉으로 본다면 이렇게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가 최근에 주가가 빠지고 20일선 밑으로 꺾여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월봉으로 바꿔보시면, 자, 앞에 2007년과 2009년도에 꼭지를 쳤던 그 구간 내에 대해서 앞서서 한번 60만 돌파가 한번 크게 이루어졌고, 자, 그 다음에 나왔던 자리가 보면 앞서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약 44만원, 45만원 선이었는데, 그 자리에 대한 부분을 월봉상에서 지지를 밟고 올라섰다는 것이 의미를 둘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최근에 그 차트만을 본다면 이제 좋은 모습 보이는 게 기아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기아가 2011년도, 2012년도에 꼭지를 치고 난 다음에 그 자리 자체를 현재 지지점으로 해서 주가를 뽑아내면서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마찬가지로 그것도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내용이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이제 앞에서 지지가 강했던 자리에 대한 부분을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밟고 올라선 거예요. 근데 이게 올라선 것이 몇 년 만에 올라선 거냐면 약 12년 만에 올라선 겁니다. 2011년도 주가 빠졌으니까 그 이후로 현재 12년 만에 올라선 건데, 이런 상승은 우리가 의미를 둘 수 있는 상승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스코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되면서 넘어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더 강한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어떻게 보면 7월달 7월 26일까지 대단히 좋은 모습 보였지만 그 이후로는 주가가 조정폭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간에는 주가가 비관적으로 더 빠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해 그런 거 일일이 다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따른 공부를 하고, 그에 따른 매수를 하고, 그에 따라서 이 기업을 믿고 지켜보면 돼요. 내일 당장 오를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이라든지 또는 포스코가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희망적인 투자 포인트만 남아있다라는 그 얘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 마찬가지로 포스코 퓨처엔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에도 사실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지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 고점이 69만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3만원대까지 주가 빠졌으면 약 3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현재 반등을 붙이는데 69만 4천의 절반 가격은 얼마냐면 얼마입니까? 34만 5천원 정도 되죠. 35만, 34만 5천 정도 된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그 자리 자체에 대해서 현재는 힘싸움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항으로 존재를 했지만 그 자리를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는 자리라고 봐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 하락폭에 대한 부분에서 반등을 붙여가지고 앞서 얘기했던 이 34만원, 35만원 전후에 대한 부분에서 가격적인 저항과 지지를 이루면서 물량을 소화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지, 이게 추세적 이탈이 나타난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왜? 포스코 그룹이 미래에 대한 성장 엔진으로 보고 있는 것 중에 핵심 축 중에 한 개가 바로 2차전지라는 거고, 2차전지 소재에 대한 국면에는 상당한 진심이라. 리튬 유모 호소를 샀던 이유도 결국 중간 소재에 대한 부분에서 양극재, 음극재에 대해서 원소재에 대한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리튬 유모 호소를 샀던 거고, 니켈 광산을 샀던 거고. 그거를 우리가 좀더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업의 연속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포스코 DX. 자, 최근에 포스코 DX 좋습니다. 포스코 DX를 볼때한 가지 같이 봐야 되는 기업이 있다 그죠? 바로 삼성 SDS를 같이 봐야 됩니다. 자, 이두 가지 기업이 바로 이 대기업에서 이루어지는 AI 로봇에 대한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이슈입니다. 자, 여기 한개더 보면 네이버랑 이렇게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시세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시세가 많이 올라왔을 때는 이미 선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부터 모아가지고 장기로 가져가겠다 이런 관점 말고, 오히려 요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저는 접근하는 전략,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금 현재 좀 주가가 바뀌고 있는 양상들인데, 자, 요 기업도 우리가 26,000원, 25,000원 밴드부터 주가 엄청나게 뽑아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거래량은 한 번에 이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건데, 대신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주가가 오르면서 자원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추가적으로 전기차 부품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주가가 올랐다. 이유 있는 상승이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오늘 반등을 좀 붙인 윗꼬리가 조금 달리긴 했지만, 고가에 대한 저항이 존재하는 가격대가 7만원 전후에 대한 가격대일 것이고, 대신에 작은 박스권의 하방을 이룰 수 있는 자리가 5만 5천원 정도, 이런 작은 박스권이다 움직임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출렁거리면서 크게 빠지는 일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포스코 엠텍. 죄송합니다. 자, 포스코 엠텍은 현재 상한가를 오늘 달성하는 모습이었는데, 앞서 봤던 요런 하늘색 그 기둥이 이제 바닥에 대한, 단기 바닥에 대한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 바닥 신호를 찍고 반등, 찍고 반등, 찍고 반등을 좀 나타내는 구간들이었고,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곧장 추격 매수로 들어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고, 대신에 이제 앞서서 있던 고점이었던 35,000원부터 4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한 출하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포스코 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안정적인 운영을 할 거면 여전히 포스코 홀딩스가 긍정적인 관점,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해 좀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양극재 기업들, 그리고 그중에서 또 대표적으로 또 포스코 퓨처 같은 기업들도 꼭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다면, 작년 7월, 올해 7월 달이었죠. 바로 2023년 7월 달에 있었던 고점까지에 대한 반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볼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분명히 볼 거니까 희망을 잃지 마시고 포스코 그룹에 대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시고, 하나의 큰 변곡이 또 생긴다면 그것이 바로 3월달 임기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좀더 부각될 수 있다는 점, 부각되면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점까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제 포스코 그룹 관련해 가지고 한번 공부를 같이 한번 해보셨고,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제가 한국경제TV에서 영광스럽게 또 베스트 파트너 상을 상반기에도 차지했고, 2023년도 전체 연간 베스트 파트너 상을 또 차지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자, 저희가 또큰 이벤트 준비하고 있으니까 또그 이벤트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내용이 또 좋으셨다면 유튜브 이성래 빨간 주식 구독하기, 좋아요,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면 더 열심히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또 보존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